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과 부산불교삼보회가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과 부산불교삼보회는 어제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폭우에 많은 피해를 입은 전라도 지역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물품은 즉석밥과 컵라면, 즉석카레 등 70여 박스이며 부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담양, 곡성, 구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분남 부산지역단장은 작은 보시로 큰 불씨를 나누고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고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품은 부산지역단의 한거 법화경 독송 기도를 통해 마련된 기금과 부산불교 삼보회, 사단법인 아름누리, 대동정밀, 천일상사 등이 뜻을 모아 마련했습니다.